제 옷에는 판타지가 있거든요. 제가 그거를 디자인하는 가장 또 베이스 중에 하나가 과거의 뭐 중세 옷들 그 실루엣이나 아이템을 따서 다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또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돌 의상의 어떤 한 또 그런 느낌을 느끼신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서승현입니다. 그 라일락을 준비하면서 라일락이 사실은 특별한 앨범이었어요. 아이유 씨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이라고 딱 설명을 하시면서 컬러 톤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 아이유 씨의 그 라일락 앨범에서 돋보일 수 있는 의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무대복까지 같이 그렇게 가게 돼서 한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으로 다른 여러 개의 옷을 만들 때는 사실은 조금 수월하죠. 뭔가 옷감 정도의 컬러 정도만 변화를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느낌에 따라서 그 드레이핑 작업인데 라일락에서 조금 그런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. 뭔가 약간 가슴을 강조하면서 뭔가 약간 드레이핑이 여성스럽게 잡히고 약간 러플이 달리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옷이라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아이유 씨는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요. 그 결론은 그거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유 씨는 아이유다. 왜냐하면은 그 노래 곡 자체가 그건 아이유 씨의 어떤 세계관인 거잖아요. 생각이고 그 아이유 씨만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본인이 곡을 다 자작곡을 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의상이 이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어떤 옷을 디자인을 해서 입으셔도 본인이 그걸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아티스트 중에 저는 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다못해 코인 옷을 저희가 무대복을 제작을 할 적에는 처음에는 바지에 주머니가 없었어요. 거의 무대복엔 주머니를 잘 안 하거든요. 뒤에 이제 마이크 넣는 주머니 정도만 저희가 달아드리는데 앞에 주머니가 필요하신 거예요. 이 손을 꼭 넣으셔야 되는 거고 꼭 여기에 손에 이제 술이 달려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. 손을 많이 쓰는 동작이라 피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넣으실 수 있게끔 다시 주머니 제작에 다시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갔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리게 됐죠.